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이낸셜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대한항공을 한번 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전문가가 대한항공 항공주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내외로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23,200원에 아마 매수가 체결되셨을 거고 목표 가격은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대한항공 오늘은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7%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3,150원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연말까지 쭉 봐야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지금 정도에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지 좋은 양질의 종목 선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해 보죠.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뭐 시세도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뭐 AI 모멘텀들도 있는데 어떤 걸 저희가 더 집중해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오피스 문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뭐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협업을 한다.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이제 GPU 시장을 사실상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이제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소버린 AI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U 수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와 협력을 통해서 GPU 수급이 원활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AI 경쟁력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뭐 좋은 내용,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젠슨황 CEO죠. 젠슨황 CEO 같은 경우에 경쟁력이 있는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네이버를 이제 점찍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폴라리스 그룹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혜가 왜 나오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이버의 초거대 규모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의 파트너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클로버 X 스킬 시스템 초기 개발할 때 파트너사였다는 점도 좀 더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이제 AI 관련된 오피스 개발 협력을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수혜가 폴라리스 오피스에도 전달될 것이다.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주가가 지난 5월 14일 고점을 만들고 나서는 쭉 조정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제 시세가 나왔었고 오늘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결국에는 뭐 조정은 받지만 이평선 타고 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고점 저점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진입은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이제 9,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1선 이타라는 가격인 6,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장 마칠 때까지 한번 더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